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오늘 제558돌 한글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휴일이었는데요. 가을 축제장마다 계절의 정취를 느끼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구려. 도포를 입고 육언을 쓴 꼬마 선비들이 세종대왕 앞에서 과거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막을 올린 세종축제에서 진행된 체험형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관람객들입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행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 적으며 나만의 손글씨를 뽐내봅니다. 가을 햇살 아래 호수공원 잔디밭은 거대한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방울이 울리지 않게 살금살금 깨금발로 줄을 넘으며 행복한 추억을 쌓습니다. 도둑이 된 것 같았어요. 경찰이 많이 따라온 것. 신나는 다이오놀이가 재밌었어요. 국제무용제와 한복 패션쇼, 4m 크기의 인형극까지 다채로운 무대마다 가족 단위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낮에는 많이 뛰어놀 수 있고 저녁에는 불꽃과 무대 공연을 선보이면서 조금 화려한 밤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인근 축제장 역시 가을날 야외에서 숯불에 구운 한우를 맛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한글날 연휴 시민들은 저마다 즐거운 한때를 보낸 가운데 가을 축제들은 지역 곳곳에서 오는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등의 예산삭감에 반발해 나흘째 단식 중인 가운데 오늘도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최 시장을 격려하며 예산이 부족하면 정원 박람회를 충북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도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발목 잡기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오늘 저녁 최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화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업비 급증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2026년 완공은 불가능해졌고 사업 무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대전 신탄진에서 충남 계룡까지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호남선과 경부선 철로를 활용하고 기존역 6곳에 신설역 6곳을 추가로 설치해 완공되면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트램에 이어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2015년 사업 확정 뒤 감사원의 수요 예측 재조사 지시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사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총사업비는 2,107억 원이었지만 이후 2,583억 원으로 조정됐고 올해 지작물 이설비 등이 추가되며 3,062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실시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사업비가 처음보다 15% 이상 증가하면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해 재조사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이 더 지연되는 건 물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8년을 끌어온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해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설명을 잘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거나 그것이 면제되도록 해서 사업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전시는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과 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 함께 협력해서
비슷한 시기 사업이 확정된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사업 무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본격적인 공사 발주에 돌입합니다.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6개 공구를 발주할 예정으로 각 구간에 대한 계약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사비 300억 원을 기준으로 공사 구간을 세분화해 적격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지역 건설사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천안, 아산 일대에서 폭주적 단속을 벌여 교통위반 행위 102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팀 등 170명의 인력을 동원해 한글날 폭주적 단속을 벌여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을 체포하고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보장법 위반 행위 등 90여 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충남 천수만 해역에서 조피볼락 640여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7월 이후 71일 동안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조피볼락 640여만 마리가 폐사해 83억 3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피해가 있었던 2021년보다 폐사 규모는 18배, 피해 규모는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복구비 지원과 생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